투표 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도록 했던 콜로라도주의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큰 장애물이 하나 치워진 셈인데 아직 중요한 소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대선 사기 주장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전 1월 의회 난입을 사실상 선동했다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들은 개별 주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You cannot take somebody out of a race. The voters can take the person out of the race very quickly. But a court shouldn't be doing that and the Supreme Court saw that. Very well. 이번 판결은 15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트럼프는 이 여세를 몰아 헤일리 후보의 사퇴를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형사상 총 91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모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의회 폭동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그에게 이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이 재개됩니다. 또 뉴욕에선 6천억 원대의 벌금이 부과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데 트럼프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